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이라는 네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물 보면, 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한 사람. 귀신이 들어가니까 눈이 멀고 말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경벙어리의 원이 뭐예요? 귀신 들려. 귀신 들려. 귀신, 원인 그 귀신을 쫓아주니까 이제 에, 말을 하고, 어, 보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야,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걸 터집을 사는 사람, 사람들이, 바리세인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야, 귀신의 왕 발세부를 힘입고 귀신 쫓아내구나. 그때 주니 뭐라 그가 어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겠느냐. 그럼 어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분쟁하면 다 망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놀라운 말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 성령에 의해서 쫓아낸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 왜 귀신 마귀가 이 땅에 있을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 오, 타락했어요 천사가 그래서 루시엘 천사장이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길이라, 가장 높은 보자에 내가 높이 올라가리라 하고, 마귀가, 어, 하나님을 찬탈라고. 그래서 쫓겨난 것이 이제 마귀가 됐어요. 루시아 전사장이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성령으로 귀신 쫓아낸 것이 복음인데, 오늘 그냥 병 그장, 병을 고치면 됐지, 물론, 병원도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령으로 귀신이 나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아단과 하와에게 이 지구를 다스리도록 했어요. 타락했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진자한 이긴자가 종이 됐기 때문에 마귀에게 권세가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대에 쫓겨나게 되고 인간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참한 운명이 되고 죄짓게 만들고 죄의그사는 사망 그래서 그 마귀의 안에서 치우기 가는 것이 인생의 비참한 운명에 되어있는데 하나님이 이땅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석가나 공자나 마오메트나 어떤 누구도 이 지구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 마귀가 임금, 임금이거든요. 그들의 생각과, 그래서 이세상 지식, 윤리, 도덕, 철학, 그 사실은 마귀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해방 못 시켜요. 이 우주 안에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우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주 밖에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 하나 보좌에서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되는데, 그 사건이 예수님이 세번 시험을 받으셔요, 세임을. 성에 이끌려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예, 돌멩에 떡당해야 되기 하라. 또, 성령 꼭댁 뛰어내리라. 또, 영광을 보여주고 찬함만경을 보여주고 경배하라 이게 육혼영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 다 물리쳤어요 말씀까지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기신 다음에 비로소 전파여 가라사대 그 전에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서 그때서 전파하게 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령이 와서 귀신이 왔다는 것은 사단의 모세가 깨졌다, 그 말이요. 그래서 결국, 어, 이게 하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 거, 교회가 귀신 좋고 병 고치는 거, 교회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생명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뭘로 증거까? 오늘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걸 증거하는 길 밖에 더 없어요. 어, 그 주의 성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막에 보러죠 눈먼 자 영적으로 눈감긴 자에게 복이하고 눌린 자 막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열두자, 칠십자에게 전부 병고추 귀신조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복음서 내용은 3분의 2가 병거주 귀신 쫓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도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병거주 귀신 쫓아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런 능력이 안나나도까 그때 기도한 말씀에 전무해서 그만큼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지금 그만큼 기도 안 하고 편한 세상에 돼 가지고 세소가 되다 보니까 영적인 능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에요. 세상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된는데 정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정말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사도의 역사, 오늘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이 더 나타나게 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성령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 역사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 일하세요 성령 오기해서는 회개하고 죄사모더라 성령 오거든요. 회개 죄사함 성령 이게 성령이 오게 된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 회개하고 어, 믿음 갖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겁니다. 회개도 안 하고 죄 용서도 없는 거 성령 임대가 없다는 얘기는 죽은 신앙이에요. 살았다 이름 있으나 죽은 자라다 그런 신앙으로. 살면서 껍데기 신앙, 주인 못 만나고 마당 밥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면서도 영적으로 죽은 자인 줄 모르고 4대 교이원이면 사람 몇사람 없는데 살아다 이미 있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종교적으로 믿어요. 영적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너 가짜다. 진짜 믿음이 없다 하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 회계도 안 됐고. 너무 큰 문제가 와요. 성류 역사를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잖아요. 어, 죽은 교회.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예, 그 간질병 환자 아버지가 예수님 고쳐줘 없어서, 할수 있거든 고쳐줘 없어서. 아홉 명의 제자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수있거니 무슨 말, 믿는 자 능치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 내 믿음으로 도와주셔서 가지고그 간질병 아이를 고쳐줬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었고, 폐허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고 책망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나가고 병이 나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고쳤습니까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그러면 앞에는 믿음이 없다가지고 이번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게 사실 믿음과 기도, 금식 연관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의에서 믿음이 생기고, 어,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삶 믿음이셔야 되는데, 삶 믿음, 믿음에 따른 표적은 귀신도 조치되고, 손을 얹은 나으리라.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여러분요,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나무에 물이 올라오잖아요? 나무를 딱 깎아보면, 에, 물이 올라온 것은 산 나무요. 그, 없은 거 죽은 나무요. 겉으로 잘 몰라. 진짜 믿음이 있어? 산 믿음. 사 믿음이 천과 죽음이, 믿음. 왜냐면 신념과 신앙인데, 신념은 자기 확신이고, 신앙은 말씀,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학에서 믿는데, 가짜 믿음 가지고, 자기 확신 가지고, 어? 그래서 나중에도 가짜 믿음이다. 얼마나 큰일이에요. 저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 날마다 생각할 때, 사도행전 역사, 사복문 역사, 성경대로 가자.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은 두루와 시돈 지방에 가는데 이 가난 여인이 예, 다윗사손이여 나를 불쌍히 계셔서 자 그때에 예, 내 딸이 흉악한 귀신들렸나이다. 예수님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 한가 예수님이 잃어본 양에게 가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무한을 줘요. 자, 근데 여인이 끝까지 와갖고, 주여, 저를 도우셔서 또 저래. 예수님이 한번더 무한 또 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의 던진 마땅지 아니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으로 개로 취급했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 여인을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 기도 박에도 박나옥 바닥, 옆에, 옆에 있거든요 주이 여기서 이게 얼마나 지혜롭냐면 주여 올소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이 올소이다 해야 할줄 믿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우리가 범사 감사는 올소이다 내가 때로는 잘못해서 매를 때려도 싸요 싸돈 맞아야 당연한 거예요 이게 산 믿음이에요 주여 올소이다 그 다음 이이 뭐란가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개에게도 좋습니다. 나는 개들도 그 상에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네만 주셔도 오늘도 주님 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고통이 꺼려미는데 내게 부스러기네만 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 중에서요. 다 아는 내용이야. 뭐,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야, 주님. 내게 부스러기 은혜만 좀 주세요. 은혜 주셔야 됩니다. 성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서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주님 하여나살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가, 애통한 자가 누가, 주님 위에는 살수 없다고 한 자야. 그때 이 여인에게 말 합니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오늘 우리에게 장애물 있고 산이 있고 장벽 어려움이 큰만큼그걸 뛰어넘을 때하나의여러 아름답게 인정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걸 그렇게도 보고 싶으셨어요 믿음 좀 보고 싶으셨어요 오늘 환경이 어려고 고난이 오고 장애물이 온다더라도 그걸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딸이 집에 있어요. 오늘 흉악한 귀신 딸 아니더라도 라내상 같은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다더라도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 만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응답의 축복이 있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대단할과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예수의 소망 인내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인데 오절 이는 보금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오 오늘 말로만 말하고 있어 교회들이 근데 능력과 성령은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좋은 교회? 믿음의 산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수고해야 진짜거든요. 헌신해야지요 소망에 있네. 여러분 저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참고 견딜 수있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이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으니 바울에 개최했거든요 바울의 능력의 불이 그래서 사 믿음 능력의 믿음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파울에 개쳐했기 때문에 고린도 2장 4절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오늘 얼마나 지혜의 설득으로 하는데 아니란 거에요. 다만 성의 나땅과 능력으로 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의 님 능력이 기랍니 능력에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4장 1 0화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까지 스스로 겸만했으나 주께 하러 가시면 내가 너에게 좋게 나가서 겸한 자 말을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않냐고 능력이 있음이라 여러분 능력 이냐고요사 믿음이냐고 그걸 물어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 목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불리스길 아굴라가 가만히 뗐대 보니까 뭔가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주의의 도를 더 가르치더라. 그 얘기가 나와요. 예. 집사지만 바울의 제자였어요. 아볼로 목사, 목사는데 물세례 마라. 썩네 불세리가 없어요. 아니라 다를까? 아볼로가 목회한 니가 에베소 교회 가보니까 아, 시들시들해.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요! 우는 성령 있는 것못 뭐 듣지 못했어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자, 아, 성령 없이도 믿고 다니구나.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면 그게 12명만 보인 게 아니에요. 최초로 방언도 오고 애언하고 방언도 안수하고, 불받고. 예쓰게에서 보니까 마른 뼈가 있거든요 마른 뼈가 있는데 이제 살겠느냐 그러니까 죽게 아시나이다 대현하라 뼈가 우두둑 두막 맞춰졌어요 뼈가 근데 근데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라 생기가 성령 이게 대현은 말씀이고 그다음에 생기를 내줘야 돼요 성령을 내 근데 대현은 생기는 없 성령 없고 대현만 말씀만 해 그래서 이래서 그렇게 군 군대다라 왜 성령 받고 이번 집회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오라 사오라 왜 네가 날 빼앗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빼앗 예수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눈이 어두워졌고 3일 동안 캄캄한 상황에서 얼마나 회개의 금식었는데 예수 영접했겠죠 그 다음에 안하냐야 안하냐가 수 안수하니까 성령의 불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그러니까 대언도 말씀도 중요하지만 대언만에 그러니까 안수도 해갖고 영의 눈이 뜨게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안수는 안 하고 성령의 불이 없어요. 일반 제작 공부는요 흉내인데 성령의 불은 흉내에 대한 거 아니에요. 정말 로 성령에 나타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난 은혜로 감사한 것이 여기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하고 불받고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이제 거룩한 신부로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단장 돼야지 성령이 없는데 미래는 다섯는 졸며 자다가 슬금 다섯천 등불에 기름이 있었고 기름 준비 이번 집회 바쁘기도 없고 우리에게뭔 집회가 이렇게 많다냐? 에구또뭔 집회네 여러분요, 강사마다 칼라가 달라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는 님 말에 자고 능력이 있다니까요, 능력. 제가, 제가 빈손으로 개척을 했는데, 제가 신학교를 못 나온, 한 학기 다니고, 달방 생활 오갈 데 없어서, 이제 밤에 가서, 산에 가서 계속 능력 달라고,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홀도 못 없고, 그래도 뭘뭐 불이 오고, 병을 고치면 개정이될것 같더라고. 어? 근데 주님이 나한테 그래요, 꿈에. 너는 지금 애망총인데, 앞으로 식순줄이라 그래요. 그 구식총이하고 신식 자동설 탁, 그 능력의 총을 주겠다고. 이제, 근데 제가 90년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우리 개가 막부흥이 돼요. 막. 아, 갑자기 부응되니까 한 200명, 300명, 새벽 2배가 나왔어요. 한 3,40명 나온 때는 제가 싹 돌아가면 기도해 주는데, 아, 누가 누구 나온지 하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혜가, 아니,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혜가, 아, 안수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이, 한쪽부터 쭉 안수는 30분 걸려요. 참 안수해져.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내게 소득이 뭐냐면 안수 끝날 30분 동안 다안 가. 그게 복이요 할렐루야. 새벽에 <laughs> 다안 가고 한집 기도원이 있어요. 쫙. 근데 그 특별 기도 기간인데 여기 이제 병이 나왔대요. 어? 나는 병이 있는 점 그냥 안수만 하고 다니는데 불이 불받았대요. 뜨거운 불받아 갖고 막 이렇게 했다고. 예. 그래 가지고 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나. 그래서 병 고친 간증을 써내라겠어요. 25명이 써냈어요. 병 고친 간증. 그때 제가 이제 그때 힘을 얻었어요. 그러데다가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이 땅을 그때 사놓고 어렵게 사놓고 그때 금융 이 금융권 굉장히 이자가 비쌌어요. 감당이 못해. 경매 4 개월 연체인 경매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 역사해 가지고 비용이 고받았는데 5월 달 집회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성리 역사인데, 디스코 환자만 나오세요. 근데 한 20, 30명이 나왔어요. 나라, 나라, 그때 나라, 나라에도 나는거예요 성리 역사인지 믿습니다. 어. 그리고 윤건 남성도 중북병이 난 우리가 다라는 건데, 저는 그때 뭘 넣겠냐. 그분에게 제가 안수 축사했거든요. 귀신에 나가 제가 축사 방문을 많이 어요 근데, 나의 제자 박영안수로 병이나 연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때 뭐 이어가된게 그때 제가 노예에 끌려갔어요. 귀신 는다고 아니 노예에 심어봤다니까 병 고친다고. 그때 내가 이건 아니다. 내 이거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딱 마음먹었어요. 근데 저한테 제자란 말이 얼마 은혜가 되는지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고 이단에 가 자꾸 근니까 흔들리더라고. 제자라고 잖아 열두자, 십집자 제자라는 이름 붙여졌는데 나는 굉장히. 그리고 그분이 은가된게 애니아, 교회 두 달밖에 안된 사람이 애니아란 말 듣고 와서, 목사님, 애니아가 어디가 있어요? 사도님 구장에 네 진짜 거기 애니아 있네? 성경 1부도 변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자기 전세금 5천만 원인데, 그, 그때 20년 전이니까, 23년 전인데, 그 5천만 원 받침도로. 그리고 한 달에 1 0백 명씩 전두가 되고, 등록이 되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그 소문 나니까 남강경 위에가 환자들이 그냥 지팡이 죽고, 근데 그때 그 환자들도 나서요. 막, 인대가 그어니고 그러니까 나라, 나라, 막. 막, 뛰고, 어, 소마비 기르나, 그냥! 그 비디오 그때 찍기가 했어요. 한편에 났고, 야 하늘이 살아 계신다.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역사인지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한 예, 순간이 아니고 물론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이루시는데 어 가장 건강한 게 어떤 교육가 제가 한번 예, 개척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개척하기 전에 저고 저녁마다 같이 예, 기도단 집사님이 계셔요. 옛날 신한교에 가지 다닌 집사님이 이분이 내가 개척하면 도와주겠지. 그리고 매일 와서 뭐 갖다 주고 달방 생활하면서 어려우니까 그렇게 사랑받고 너무 치하고 좋아졌어요. 당연히 개척하면 개척을 날 따로 올줄 알았어요. 안따라요 그, 그러면서 그분이 개척 안 된대요. 왜안 돼요? 그때. 첫째, 첫째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죠 아무것도 없죠. 어. 둘째 안될 이유가 아니, 신학교를 다녀도, 광주에서 서울로 다니는데, 올해를 갖고 토요일에 온 사람이 어떻게 개척을 하냐고. 세 번째, 얘기를 셋이나 나버렸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얘기 셋난 것이 그렇게 아주 죄가 돼가지고, 달방생활 하면서, 딸만 셋았다고 그러니, 뭘을 것도 없는데, 얘기만 많이 났다, 이 말이요. 참,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아이고, 안났 것인데, 몰라 났을까, 낳 났을까. 진짜 오해를 했어요 하, 머리 때문에 나빴을까, 안 나빴을 까 아, 근데 이제 개적을딱 했는데, 안 따라요. 그, 이제, 그래서 방에 서고, 이제, 가금로 했는데, 두달 후에 옆에 그 동네에, 이, 교회가 들어왔어합동치이 우린 통합치이 합동이 통합치기 2단이라고 자꾸 또 서로 2단 싸움하고 아, 근데, 거기는 그 사모님의 예언을 해요. 신령해가지고. 어, 그래갖고 일곱 명인데 우리 두 명을 나이와가 말하노라 그래갖고 애낳고데려가버렸 그쪽으로 <laughs> 그러니요 얼마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 그것 때문에 사내가 밤새 절아요 지금 두명 갖고 절안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절해야 돼 아니, 교회가 쓰러지고 없어질 판인데 절해야지 밤새 절하니까요 그분이 내 앞에서 눈물 뚝 흘리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교회 팔고 가고 그게 없어졌어요 30명 모인 교회가. 제가 무슨 말 하겠냐면, 처음에 같이 다닌 그,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안 오고 그 교회 가봤어. 그게간 것은 좋아.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 사람 대갖고 나한테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한동네 교회 두개 있으면서 그냐 아니, 자기들이 늦게 돌아가고나 쫓아내는 거야. 저기 그 상문국민학교 교회가 그쪽으로 이사 가래. 그때 신경 아십니까? 야 세상에. 나와 같이 다닌 집사님이, 이제는 그쪽과 하고 그 목사님 사람들하고 나를 쫓아내라고, 그심부을 맡더라니까? 그러니, 세상에 그런 일을.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이, 그 몸이 아픈 게 나한테, 아니, 안수해주라고 왔더라고, 또, 자기 몸 아픈 게. 안수해줘야 될까, 안해줘야 될까? 해야지, 어쩔 수 없지. 자기야, <laughs> 세상에. 그럴까? 속상해가지고, 그게 가갖고, 나 쫓아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아픈 게 안수해지러 왔어. 어. 그래서 안수를 해줬어요. 그때 내가 축사 방법이 있거든요. 귀신, 아! 나와라 했더니 귀신 폭 나와요. 귀신 막 뭐라 말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휘방졌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 이 말하고 싶어서 그래. 귀신한테 인격자. 난 귀신한테 인격자란 말도 했는데. 이래 봐도 제가 귀신 인격자 말 들었어요. 그때가 몇년 전이요, 지금. 38년, 39년 전에도. 그랬으면 성자된 아직도 똑같아. 인격이 안 됐는데. <laughs> 근데 그분이 끝까지 사랑을 해줬더니 나중에 그게 없어지니까 우리가 왔어요. 그갖고 우리 여전히 내장까지 충성했어요. 사랑밖에 없더라고. 할렐루야.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끝까지 사랑했더니 우리 충성스러운 직자가 됐어요. 일주일에 당하고 어? 우리는 그저 참고해야 돼. 저는 신유가, 그 신유에서 어쩐다고, 사람이 나타내는 거지. 근데 신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이 중풍병 환자 나을 때에 죄사 못얻느니라 참남마다, 어떻게 용서해 주나? 그때 예수님이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거 알게라, 일어나, 침상지에 걸어가라. 죄 용서 돼야 성령 오잖아요. 성 와야 그 다음에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병좀 나는 거, 지금 요즘에 병원에 들어 누워있으면 뭐돈 나온다네? 그래갖고, 목사님 신유로 붕식이라고 해봐서 지금 병원입원해고 들어 누워돈 나온대요. 그래갖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신유도 해야 돼요. 아멘. 예? 그 그러니까 우리가 낳는 것도 그냥 성령의 역사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 근데 나는 은사주의로 가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병난 게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큰 병은 죄의 영의 문제인데 육신의 적은 병으로 큰병 영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자. 그러잖아요. 그나죄 용서도 받고 신유도 나고 체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은사는 나무 같은 이파리로 보고 보면 돼요. 근데 이파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죠. 열매가 물론 중요해요. 어? 성령 아홉 가지 열매, 뭐, 전도 열매, 회개 열매, 빛의 열매, 착한 거, 어랑 진실함, 이런 모든 열매가 나오는데, 열매는 상은 열매로 받아요. 그런데 이파리는 은사가 암을 신유사 있고 병주 고쳐도 상은 안 돼. 그건 연장 도구예요 도구. 연장이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 뭘, 직접 제가 얼마나 농목이데못시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한마지 심어요. 트랙터로 100마지 심어버려요. 트랙터가 오늘 은사거든요. 은사로 하면, 아, 일 하면 아일 많이 하는데 그 대신 이파리다. 이파리는 떨어진다. 가을에 떨어지거든요. 그게 은사에 있다서 상관없어요. 그걸로 트랙터가 있는데 트랙터안 쓰고 가만 놔두면 무슨 필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도 필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야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좋은 교회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체험 얻고 예수님이 살아계신을 나타내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어, 누구나 다 서로, 믿넨 따른 표적이 있고, 여러분, 나는 병도 고는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요. 하나님테못 만나고 왔다 갔다 다녀. 종교인으로 체험이 없어. 불도 못 받고 남자들이 쥐하고 기도라고하요 부끄럽고 못해. 5분 10분도 기도할 얘기가 없대요. 3시간 다시 기도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영예의 사람. 교제하고 임재가 있고 성령 임재가 있고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정말, 마지막 때, 정말, 나팔 불때 올라가야 되는데, 어찌할고 어떻게, 정말, 임재가지 사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어떤 교회를 이룰 것인가, 저는 날마다 고민해요. 여러분, 한 시간 기도하면, 내 영혼 살고, 두 시간 이웃 살고, 세 시간 귀신 쫓아가는데초등학교 기도한 말씀에 전무했더라고요. 신유사역자들 한 시간 기도하고, 또, 최소 세 시간, 다섯 시간 기도한 줄 알아야 돼요. 그 정도 모든 사람은 신유를 안 돼요. 그렇게 하기 한다고 힘들어. 이게 좀 편하게 쉽게 그냥 온 거다. 읽어보면 돼.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성에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번 집회를 시간 시간 참석 불 받으시고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이 거로 하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존경의 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